2차 분식의 해가 이렇게 됐을 때 x 아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해가 출고하시오.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0보다 작았다. 그럼 얘 해를 어떻게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? 얘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잘은 안 되죠?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고쳐서요 x-3의 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. 이렇게 하면 x-3의 제곱은 어떻게 돼? 마이너스 8 0보다 작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.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3, 마이너스 8 있죠? 그러면 3일 때, 1, 2, 3일 때 마이너스 8쯤 되는 애가 생긴 거야. 그럼 이렇게 그리면 0보다 작다의 범위니까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. 얘와 얘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. 그치? 그럼 얘 값이 뭐 A라고 하고 얘 값이 B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?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게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. 맞아요? 자, 그렇게 되면 A가 아니라 알파 베타구나.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한다. 알파에서 베타를 빼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. 이 사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식을 정리를 해야 되긴 하는구나. 그럼 얘는 식을 정리하면 x-3의 제곱은 8이니까요. x-3은 플러스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다. 양변에 3을 더하면요 3 마이너스 2루트 2 x 3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쓴다. 그래서 얘가 3 마이너스 2루트 2 얘가 3 플러스 2루트 2다.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어떻게 돼? 6 이렇게 나오죠? 아니다. 얘에서 얘를 빼면요. 3이 빠지는 거잖아요. 3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니까요. 3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4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.